물어보지 말고 가서 직접 체험을 해. 그래 가서 직접 체험을 해.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 봤습니다. 쪽빛 파도를 가르며 10분 동안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다 한가운데. 도착하자마자 그물부터 끌어올리는데요. 베테랑 선장님들과 함께 일일 어부 체험을 해보는 사람들. 과연 이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있을까요? 신 봤다! 아니, 고기 봤다! 한눈에 봐도 꽤 묵직한 녀석들이 그물 안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그물을 끌어올리자 다양한 물고기들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사로잡은 건 뭐예요? 민어! 여름 보양식으로 선보이는 민어입니다. 진짜 크다. 맛있다. 진짜 가만히 있을 때 들었는데 <그런데, 웃음> 같이 올라온 작은 녀석은 친구에게 양보하고요. 뭘 던져주세요? 새우! 이보다 더 신속 정확할 수 있을까요? 바로 까서? 순식간에 새우 껍질부터 벗기고요. 맛있겠지요! 입속으로 허로록 허로록! 진짜요? 아주 고소합니다. 정말 고소합니다. 고소한 새우 맛 보고 한 번 더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이번에도 한가득! 맷전은 어느새 이름도 모양도 각양각색인 제철 생선들로 꽉 찼습니다. 방어, 이거, 불덩, 멍어, 이거 문어, 수문어. 완전 고기판! 고기판! 내가 어부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있습니까? 기분이 좋고 그냥 잘 만나는 세상입니다.